지난번에 보니까요, 화분에 물줄때 허리 쫙못 피시던데. 이거요, 하루에 30분씩만 연습하면요, 운동도 되고 재밌어요. 기웅아, 네. 여기 좀 앉아봐. 할아버지 수저지 꺼내놓고 있는 거 보니까, 우리 할머니 마음이 허전해 보네. 왜 할머니? 너,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, 헛튼 소리 하지 말고, 제대로 말해라. 우리 할머니 왜 그러세요? 무섭게? 똑바로 말해. 알았지? 네, 똑바로 말할게요. 뭔데, 할머니? 너, 그 애, 혜인인지 뭔지 아는 아이. 너 여적도 좋아하지? 아, 무슨 말씀이세요, 할머니? 바른 대로 말이야. 할미 속일 생각이랑 아예 말어. 아, 무슨 말을 하라고요? 저 이제 그게 안 좋아요. 접대다 말씀드렸잖아요. 야, 내가 너를 몰라. 너 기저귀 찰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너 지켜보면서 살아온 내요. 네가 하루에 방귀를 몇번 꼈는지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 속을 몰라. 할머니, 여자랑 방귀랑 같아요. 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안다. 그런 말이요. 너 여자 그 여자 좋아하는 거내 한눈 감고도 내가 다 보여.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고만 할 참이요. 아, 아니라니까요. 할머니 오해하신 거예요. 더 말할 거 없어. 석현이 걔 결혼 안 시킨다, 내가. 절대로. 네? 설마 할머니, 농담이시죠? 할미 얼굴이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. 아, 할머니, 저 혜인이 안 좋아해요. 옛날에. 아, 그래, 옛날에요? 아주 잠깐, 개미 눈알만큼 좋아한 거예요. 그게 다예요. 세상에 제일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. 할머니, 사람 마음 변하잖아요. 하루에도 서너 번도 변한다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. 아, 저 정말 안 좋아요. 저 그게 다라니까요. 걔가 너를 싫다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. 억지로 끌어다가 참 결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. 하지만 석현이랑은 안 돼. 내가 벌써 너희 작은 엄마한테 안 된다고 콱못 받고 왔어. 아, 할머니, 아, 그럼 안 돼요. 너 좋아하는 여자를 동생한테 보내고 평생 괴로워하는 꼴 나는 못 봐. 아, 아니라니까요. 아, 정말 아니라고요. 왜 그러세요, 할머니? 아이고, 시끄럽다, 글쎄. 아이고, 건너가, 건너가. 아, 할머니, 아니라고요. 아, 그러시면 안 돼요. 네 엄마 어디까지 갔더냐? 30분 전에 석혜인의 집에서 출발하셨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. 그 집엔 뭐도 먹을 게 있다고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들락날락거려.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잖아요. 아빠, 요즘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? 네가 한번 뭘 어쨌다고 내가 속상해. 결혼 준비도 너무 빨리 진행되고, 지난번 가족여행도 저 때문에 못 갔잖아요. 아빠 속상해 하시는 거다 알아요. 네가 언제 이 애비 마음까지 다 헤아렸어? 저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예요. 아이고, 대리사이 사무라고 그 집에서 그렇게 살게 놔둔대. 석현이도 그 집에서 뭐 외아들이라며. 1년은 석현이 부모님들이랑 살고 또 1년은 엄마 아빠랑 살면 되죠. 야,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나?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, 아빠. 혜인아, 네, 아빠. 이 세상 아빠들의 마음 다 똑같나 봐. 딸 자식 시집 보낸다는 거, 그거 꼭 도둑놈한테 빼앗긴 심정이거든. 요즘은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래요. 그래, 뭐 요즘은 다뭐 그렇게들 얘기하더구만. 그래,
뭐 네 엄마 좋은 날짜 받았다고 며칠 전부터 희희낙낙인데 엄마 원하는 대로 대기랄 참이야. 엄마. 왜? 아직 일찍 왔나요? 당신이 시집가? 당신이 왜 혜인이보다 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? 원래 신부보다 신부 엄마가 더 바쁜 법이에요. 피곤해요. 시비 걸지 마세요. 어이구, 사돈댁에서 뺨 맞고 남편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? 뺨을 맞긴 내가 왜 뺨을 맞아요? 아 그래, 혜인이 결혼 날짜 언제가 좋다 그랬지? 뭐 섣달 금은? 내가 승낙할 테니까 추진해봐.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왜 장군처럼 서 있어? 어깨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아니야? 다음에요. 다음에 줄게요. 혜인, 엄마랑 얘기 좀 하자. 왜요, 엄마? 너 지금 엄마가 묻는 말에 절대 반드시 단연코 진실만을 말해야 돼. 기웅이가 누구니? 기웅 선배요? 걔가 10년 동안 널 좋아했다며. 그리고 제이서도 같이 갔다 그러던데. 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? 석현이 할머니가 기웅인지 까꿍인지 때문에 이 결혼 안 된다고 쌍지팡이 들고 나서셨어. 네? 걔가 지금도 널 좋아한다며. 그래? 다 지난 일이에요. 그건 석현이 할머니 오해세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아했다는 거네? 친한 선후배 사이였어요. 좋아하는지 뻔히 알면서 제주도는 왜 가고 데이트는 왜 해? 말이 좋아 선후배지. 남들이 양다리라고 우겨대면 어쩔 거야? 그건 말로 우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. 양심상의 문제예요. 어쨌건 왜 하필이면 걔가 석현이 사촌형이야? 괜찮을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엄마. 노인네가 어찌나 짱짱한지 그 고집 꺾기 힘들겠더라. 집안 어른 말씀 무시하고 결혼 강행할 수도 없고. 돌겠네, 진짜. 할머니가 그러세요? 너 신경 쓰라고 한 말 아니야. 결혼을 할머니가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니까. 그럼 할머니 말씀 무시하자고요?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설득해야지. 왜 이렇게 일이 커지는지 모르겠어요. 누가 아니래니. 아주 장씨 집안에는 장손이 아주 큰 벼슬이다. 참. 저기 할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. 혜인이한테도 변함없이 똑같이 대해줘. 어? 쉬어. 걔는 정말 왜 그래? 아니 짝사랑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다니기를. 참나, 지가 무슨 백지서동인 줄 알아? 혹시 알아? 퍼뜨리다 보면 선화공주처럼 기용이 마음 받아줄지. 지금 장난해요? 아니 그 나이 정도 됐으면서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라요? 눈을 머리 위에 달아도 유분수지. 어떻게 혜인을 넘볼 생각을 하냐고. 아유 참.